안녕하세요, 삐라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우리 팀 도대체 뭐해? 입니다. 난 잘했는데 도대체 이걸 왜 졌을까 하는 경기를 보내주시면 저와 구독자분들이 같이 보면서 판단을 하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오늘은 솜브라 유저 꼬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티어는 제일 마지막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유추해보세요. 맵은 부산이고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군 조합을 먼저 보면 라인 로드오그 솜브라 리퍼를 씁니다. 이러면 굳이 돌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뛰는 거 받아치면 돼요. 약간 그런 마인드로 하면 됩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심각한 피드백보다는 이분이 진짜로 억울하게 졌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어우. 사실 뭐 지금 은신 풀어도 돼요. 네. 은신 풀고 그냥 딜 빵 넣으면 됩니다. 어, 리퍼의 킹 잘해줬죠. 어, 이거 포커싱 안 되나요? 아, 이거 못 잡은 건 좀 딜로스인데. 야! 이거 잡으러 밑으로 두 명 다 내려가버리면은 팀원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죠. 에헤이. 이건 빠져야죠. 위치면 게 지금 뒤로 던져야 됩니다. 아, 여기 던지면 안 되죠. 아. 자, 첫 번째 안타로만 따졌을 때는 실수가 좀 많았습니다. 과연 뭐 때문에 억울했을까요? 궁금한데 계속 보도록 할게요. 리버! 들어오면 쳐내주고. 그렇지. 자, 이런 식으로 본대랑 같이 쳐내주면 돼요. 네. 윈선 들어오면 쳐내주고. 트레이서 들어오면 쳐내주고. 이렇게 같이 싸우세요. 빨리 잡아야지. 정리가 좀 늦어요. 오! 오! 여기 빠지고! 오! 야, 에임이 근데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이분 점수가 몇 점쯤 될까요? 유출을 하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재밌을 듯. 오, 에임 괜찮아요. EMP도 나쁘지 않게 채웠고요. 그래, 이런 식으로 계속 팀원들은 같이 싸우세요. 해킹 해주고! 오, 좋았죠, 이번에 해킹. 궁 쓰면 안 되겠죠, 앵간하면. 이거 낚여야죠. 어, 위치만기 던져주고 좋구요. 쭉 싸워주세요, 그냥. 오. 약간 주도권을 들고 왔습니다. 이번에 EMP 잘 써야죠, 이제. 아! 아, 근데 앞에서 자리아가 죽으면 이건 좀. 예. 네. 어, EMP 타이밍 어떻게 될 것인가? 아, 이거 아쉽게 됐네요. 예. 네. 근데 위치면 게 위치가 저기 좀 위험할 수 있어. 저기 적팀이 좀 자주 오는 곳이기 때문에 들킬 수가 있습니다. 저기보다 조금 뒤에 놓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EMP가 있거든요. EMP보다 지금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EMP 어떻게 거는지를 좀 볼게요. EMP 타이밍 이니시 걸어야 됩니다. 먼저 자, EMP 각보는 모습. 어? 방역 주면 안 되는데. 은신 쓸 때 자리에 방역 주면 안 돼요. 보입니다. 둥둥 떠다녀요. 아, 이거 타이밍 놓쳤죠, 이거 EMP. 네, 먼저 걸어야 되는데 지금 아나를 보는 것보다 EMP를 거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아, 물론 잡았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반반 싸움입니다. 이거 리퍼 잡아주나요? 와, 에임은 나쁘지 않네. 어, 잡아줬습니다. 네. 아, 그래도 지금 한타가 지금 애매하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EMP를 먼저 걸었다면 우리 팀이 안 죽고 적팀은 좀 죽지 않았을까. 아, 이것 때문에 좀 억울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킬은 3킬 냈거든요. 근데 오버워치는 팀게임이죠. 혼자 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금 EMP가 먼저 들어갔어야 됐어. 그래야 이제 정답이었거든요. 지금 보면은 EMP를 지금 한 번도 못 썼어. 타이밍을 조금 더 빨리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기지. 아, 지금 EMP가 안 들어가고 있어요. 예. 네. EMP가 지금 들어갔지만 팀원들은 지금 3명 죽었거든. 아, 좋은 교육적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EMP 타이밍의 중요성. 이분처럼 이렇게 에임이 나쁘지 않고 해도 EMP 타이밍을 저렇게 못 잡으면은 말짱 도루묵이다. 1라운드만 봤을 때는 억울해할 게 없어요, 이건. EMP가 제일 중요한데 그것을 활용을 잘 못했기 때문에 질만했습니다. 자, 2라운드 이어서 볼게요. 이번 조합은 솜트입니다, 솜트. 이러면 아까 1라운드랑 다르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도 되죠. 근데 적팀에 이제 둠피스가 있기 때문에 굳이 뒤로 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둠피 들어오는 거 해킹만 해줘도 2인분이다. 과연 그게 좀 될지 한번 볼게요, 이번 라운드는요. 그냥 본대에서 싸우는 게 좋아요. 위치명이 던지고. 오케이. 어, 은신 풀고 그냥 싸워도 돼요. 계속 때려요. 좋습니다. 또 쳐내주고. 둠피설 들리죠? 들어온다. 아! 예. 네. 둠피 봐줘야죠, 이번에. 둠피 마이킹 해줘도 2인분이다. 어우야, 이번에는 분위기 좋아요. 아, 근데 에임이 나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진짜로. 예. 네. 아, 끝났다. 둠피 해킹 했다. 다 했죠, 이러면. 네, 이제 정리하죠. 이게 지금 거점 지금 뺏겼거든요? 왜? 네.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한타는 이겼는데 거점이 우리 게 아니에요, 지금. 엄마? 지금 적팀 계속 뺏기거든요? 15%입니다, 지금. 바티 잡고, 그 다음.
아, 지금 너무 빨리 복귀하고 있어. 뭘 하고 복귀를 해야 되는데. 예. 예? 이게 25%까지 오나요? 예. 이 30%인데요, 이거. 어, 뭐야? 한타 이겼는데 30%를 주고 시작합니다. 예. 어, 이러면 좀 억울하죠? 네. 어, EMP가 그래도 찼어요.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잠시. 자, 여기서 은신을 썼어요. 지금 EMP를 다 채우고 은신을 써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은신을 쓰고 적팀 쪽으로 이제 몰래 가서 EMP를 탁 써야 되거든. 근데 지금 은신을 써버리면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가만히 은신을 쓰면서 자연적으로 차는 걸 기다리고 EMP를 쓸 건지. 아니면은 여기서 은신을 풀고 다시 채우고 은신을 쓰고 EMP를 쓰던지. 아니, 한 가지 더 있네요, 그러면. 똑같이 은신을 풀고 채우고 그 다음 은신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기엔 너무 늦은 거야. 그래서 위험하게라도 위치변경기를 던지고 EMP를 쓰는 거.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저는 이때는 멀리 있는 적을 때려서라도 EMP를 채우고 그 다음에 은신을 쓰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처럼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 지금 은신을 바로 써버리면요 안 좋아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자, 그래서 한번 쭉 볼게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적팀 들어왔습니다. 근데 EMP가 없죠? 다 잘 걸었고. 어, 잘 들어갔는데. 돼지분쇄도 잘 들어갔어. 아, 근데 적팀이 융화를 올려가지고 어, 이게 킬이 날까요? 킬이 안 납니다. 예, 메카가 터지긴 했다만 라인이 죽고 잘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EMP를 못 썼잖아요. 또 사골이 끓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미리 이제 은신을 안 풀고 멀리 있는 적이라도 때려서 EMP를 채우고 그 다음에 은신을 써서 이번 한타를 좀 대비했으면은 결과가 좀 달랐겠죠. 계속 볼게요. 야, 적팀 리퍼 죽었는데? 이거 가야죠, 이건. 왜? 아, 지금 이거 탱커 때린 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EMP가 있잖아요. 때리면은 적팀 킬러 붕괴지가 됩니다. 의미가 없어요. 야, 송아야 잡고 리퍼 없고 이런 밀어야지. 네. 아이고, EMP를 쓰기에는 조금 아쉬워요. 아까워요. 네. 지금 적팀 3명이 없어요.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근데 바틀 3킬 했으면 잡아야지. 야, 이거 정리가 안 되는데. 이거 오반데. 잡고 빨리 포커싱. 아, 이거 결국에는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EMP 아깝게 좀 날렸죠. 근데 오히려 지금 EMP를 써도 지금 힘든 상황이 좀 약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아, 결국에는 궁을 3개를 쓰면서. 네. 야, 이건 아까운 한탄데요, 이건. 오히려 또 지게 생겼어요. 그건 알겠지. 아, 그래도 밀어내긴 했어요. 아, 근데 이건 손해가 좀 많은 한타였습니다. 적을 지금 두세 명을 잡고 시작했는데 궁을 3개를 쓰고 민다는 것은 이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인데. 여기서 약간 좀 티어들을 예측을 해보자면은 일단 부실골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좀 약간 특징이 정리가 잘 안 됩니다. 한타가 좀 길어요.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쭉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걸 좀 쳐내주세요. 거리 유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디바이킹 좋았죠? 네. 빠져주고, 와우! 반응속도 좋았습니다. 네, 펄스 씹어주고. 아, 비트가 올라왔지만은 그래도 라인이 죽었어요, 지금. 네. 야, 이거 해킹해준 거에 대해서 좀 포커싱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번 지금 에임은 좋거든요, 보면. 네. 에임은 좋아요. 어, 해킹해주고 잡아줘야지. 그렇지. 하나하나 착실하게 잡아주고 있긴 한데 여기서 팀원의 도움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은 킬이 잘 날 것 같은데 지금 킬이 좀 잘 안 나요. 이것도 잡아줘야죠. 어, 야, 뭐야, 왜 못 잡아. 아, 뒤에서 하나가 케어해주고 있네요. 이러면 EMP 좀 약간 타이밍 지금 보이는데요. EMP 좀 써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EMP 써서 깔끔하게 이기면 어떨까요? 이게 그냥 써버려! 이거 뭐 이긴 했다마는. 아, 이번이 근데 전 이게 영인공! 홀리쉣. 어, 하나 봐주는거 좋죠? 필인데 견제 계속 해주고 여기서 위치 변경기를 취소시키고 다시 올라가도 되는데. 예, 써서. 어, 그렇지. 어, 뭐 이긴 했네요. 야,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팀이 좀 포커싱을 못하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손불을 하시는 분이 마이크를 쓰냐 안 쓰냐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이크를 쓰고 브리핑을 했는데 포커싱 안 됐다 그럼 팀 탓일 수 있지. 근데 마이크를 안 쓰면요 특히 낮은 티어일수록 해킹을 해도 해킹을 한 줄 몰라요. 네, 뭐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를 썼다면 좀 억울해할 만하다.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라운드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위치 변환기가 약간 좀 멀고요. 예. 마찬가지 윈선 들어오는 거 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지금 탱커한테 힐 힐뱅이 너무 잘 들어왔어. 아, 이건 져야죠.
그리고 처음에 해킹이 모야한테 들어갔단 말이야. 모야 해킹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조합에서는 탱커 해킹해줬어야죠. 뭐 그걸 떠나서 힐벤이 너무 컸기 때문에 졌습니다. 근데 팀이 지금 리퍼 로드오그면은 솔직히 적팀 인선 디바가 터져야 되는 게 사실인데 그게 안 된다는 게 조금... 네, 팀 탓일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지금 리퍼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 가야 됩니다. 지금 네. 아 근데 지금 포지션이 약간 지금 라인이랑 같이 있으면은 이래 돼버리면은 빠져야 된단 말이에요. 위험하단 말이죠. 약간 탱커랑은 거리를 둬야 됩니다. 예, 지금 포지션이 조금 너무 탱커랑 붙어있어. 막 인사할 여유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또 네, 이 팀의 고질병이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한타가 지금 유리형이네요. 근데 또 지금 못 뺏어오고 있어요 지금. 네. 또 40%입니다 40%. 위치만 어디 던지는 거죠 지금? 아 밥이 또 비비고 있고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44%. 네, 그래도 뺏어냈습니다.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뭐야 또 살아가.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타겟을 지금 놓치고 있어요 계속. 네. 끝까지 보질 못해. 아, 적팀 모이려가 늦게 죽고 리퍼도 살아가서 결국 리퍼한테 죽었습니다. 확실하게 정리가 안되니까 이래 계속. 네. 애매하게 싸우니까. 여튼 지금 탱커 때릴 이유는 없고요. 은신 쓰고 EMP 각을 봐야 됩니다. 예. 아 이거 이렇게 보나요?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아. 나빠요. 아 EMP가 4인공이면 나쁘지 않게 들어갔는데 팀원들이 어딨는지 몰랐지 않았을까. 방금 너무 앞만 보고 쓴 것 같아요. 예, 이게 홍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팀이 어딨는지 그런 걸 모르고 썼기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 식이거든요. 예. EMP는 잘 들어갔다만 공이 전혀 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비트가 들어오긴 했다만 또 추모 비트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정크렛이 죽었어요. 근데 지금 정크렛이 픽이 좋을지 모르겠어. 예. 로드오버 정크렛이면은 생각보다 이게 딜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손브라 쓰고 있어. 아 터졌습니다 게임. 졌어요 이건. 아 네, 여튼 잘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총평을 하자면 반반입니다. 팀이 포커싱을 좀 못해주긴 했어요. 정리가 심각하게 안됐다. 그런데 이분 또 해킹한 적이나 체력이 없는 적을 끝까지 못 본 게 몇 번 있어서 완전히 팀 탓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치 변환기 던지는 것도 조금은 미흡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EMP를 제대로 못 썼다는 게 제일 큰 패배 요인인 것 같습니다. EMP 타이밍이 늦는다든지 좀 부족한 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분의 티어는 실버 구간입니다. 1900점이더라고요 실버치고는 에임이 상당히 좋으셔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센스 부분만 고치면 금방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조금 억울한 거는 인정. 하지만 솜브라 플레이를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여튼 잘 봤습니다. 억울한 경기 있으시면 또 이메일로 많이 보내주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구독 눌렀어? 뿌!